대로 나오시고. 아까 그 조은열 의원님 질의 도중에 우리 여의원장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 또 방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. 아,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엉뚱한 그 잘못된 답변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갖다 망쳐놓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좀 칭찬해 주신 거 기억하죠? 네. 10월 19일 날. 그때 제가,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을 해 오셨다. 그 점은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높이 평가한다. 이런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높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. 그때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 도박 같은데 이를 규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느냐라고 저 존경하는 손혜연 의원님이 우리 여의원장께 질의를 했었고 그때 여명숙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게임판에 농단 세력이 있다. 이렇게 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의 지인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댓글 부대 등 네 개 세력이 있다.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 기억나죠? 네. 열흘 전에. 근데 내가 어찌 보면은 이 답변이 굉장히 위험스러워. 이게 솔직한 답변 같기도 하면서도 거침없이 지금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. 그 네 개 세력에 대해서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저한테 내달라고 제가 그랬죠. 네, 기억납니다. 근데 왜 그런 자료는 안 내주면서 아까 엉뚱한 답변 하는 거예요? 아까 엉뚱한 답변 한 거,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? 엉뚱한 답변 아니고. 아, 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지. 질, 그러니까 왜 아니었고. 내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료 내라는 것은 안 내놓고 아까 조은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왜 엉뚱하게 그런 답변이 나오냐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요. 서면으로 못 냈으면은. 네 개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. 게임판을 농단하는. 네. 네 개 세력이 어디, 누구누굽니까? 솔직한 이야기였어요. 서면으로 낸다고 대답을 했으면 서면으로 내셔야지. 왜 그걸 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그건... 내뱉어놓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? 아니요. 그건 아니고요. 위원장님께 예. 그거는 저기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심각해서 찾아뵙고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아까사 내가 가니까 뭐 저를 찾아뵙고 싶어서 뭐 한다고 시간을 좀 낼 수 있냐라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내놓고 나서 찾아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왜 서면을 안 내놓고 그러는 거예요? 자 거기서 네 개 게임판 농단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. 거기서 서면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거론을 해도 되겠습니까? 직접? 아 그럼요. 아 그림 그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잡히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모든 음해와 가짜 뉴스가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. 하나는 모 의원실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특정한 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그게 업데이트되거나 컨트롤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행화가 많이 그게 컨트롤 불가능한 방식으로 폭주기한처럼 달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진 채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MB 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법이고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을 거론한 게 아니라 그때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친척과 또 그의 지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뉴스 저 뭐 정책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있는 윤문영 전 비서관 그분하고요.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속했던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. 데일리 게임 또 데일리 e스포츠 거기입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문제 상황을 지적을 하지만 제가 문체부 게임과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시에 제가 2년 7개월 동안 겪으면서
이게 가지 말아야 될 방향입니다. 또는 이걸 공유해야 됩니다.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매번 무시당하거나 이제 다른 판으로 움직였었던 그 문체부 게임과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이문영 씨나 또는 전 의원님의 뭐 고향 그 동향 뭐 후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랑을 하면서 그다음에 각종 음해를 하는 이런 뭐 교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도 직원들이 있고요. 딱 그래서 이것들이 다 좋습니다. 좋은데 뭘 향해 가느냐? 뭐 위원장 사퇴 어떤 이유로든 하라든 그 좋은데 이유가 명백해야 됩니다. 왜 지금 왜 누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개관이 폐지 어디를 향해 가냐? 결제안도 폐지를 향해 갑니다. 결제안도 폐지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지금 너무나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과 맞물려 있다는 거. 그다음에 이게 모바일 이슈인데 이제 그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관의 폐지까지 염려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직원을 축소시키는 식으로 예산을 축소시켜가면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합니다. 법 개정에는 조건이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글로벌리 이게 확장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. 직원을 오히려 15명을 내보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줄이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자 오늘은 시간이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좀 해주십사 좋아요. 하는 것이었고요.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잠깐 자, 그 문제에 대해서 김한정 의원 잠깐 계세요. 저 나종민 차관 그 10일 날 어차피 지금 장관께서 여기 우리 국감에 오시잖아요. 10일 날. 예. 그때까지 지금 여명숙 게임물 관리 위원장께서 방금 하신 말씀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문제점을 점검하고 짚어서 그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인지,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걸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장관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그 10일까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자,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정도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디, 누구한테? 예. 그러세요. 예. 저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장 다시 나와보세요. 여기는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. 지금 내용을 떠나서 앞뒤 문맥도 안 맞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속기록을 봐야 무슨 해독이 가능한 아니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 개인물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합니까? 예? 다 직원들이 하나도 저 위원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. 이런 식으로.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해보세요. 지금 한 이야기 다시 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도대체. 자 우리 김한정 의원님 그 정도 지적을 하시고 아까 아니 저 청와대 저 고위직 하시면은 추가진... 수석 이야기하고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뭐 앞뒤 문맥도 안 맞는 이런 의혹 제기 비슷하게 이야기해놓고 말이야. 자 다시 이야기해보세요.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세요. 그리고. 제가 아까 실명 거론하라고 하셔서 제가 한 아니 것이었는데.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. 앞뒤 문맥이 뭔 이야기인지를 알아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이게 무슨 여명숙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. 누가 임명했어요? 저 여명숙 위원장은 어느 정부에서 임명했냐고? 저는 지난 2015년 4월에 임명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 그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죠?
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까지?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게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무슨 뭐 4대 게임판 농단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응? 본인이 게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농단 세력에 대해서 이런 농단 세력 때문에 자기 위원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한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고요. 자, 김한정 의원님, 그 정도 마무리해 주시고 자, 곽상도 의원님도 무슨 뭐 자료 요구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따 추가 질의를 하세요, 차라리. 하세요. 제가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. 그래야지 이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를 이렇게 해가도록 해야지. 자, 여명수 의원님 들어가세요. 들어가시고. 그 아까 나차관께서는 10일 날 장관 여기 나오실 때까지 아까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 문제 전부 이게 점검해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